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 송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이건 송입니다. 글쎄,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줘야 송이 포자가 잘 자란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실은 송이산을 오래 다니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요. 올해는 태풍도 여러 개가 왔고, 강수량도 충분하고, 기온만 잘 받쳐주면은, 글쎄요, 기대가 되는데요. 기온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산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물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까지 바닥에는 물기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송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산에 오시면 송이 알수 있으시겠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 송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이건 송입니다. 얘는 조금 좀 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노루무새는 이 정도 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양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라면에 넣어갖고 송이라면을 해 먹으면 아주 맛이 아주 일품이죠. 한번 채취를 해볼까요? 이 녀석은 지난번에 왔을 때 조금 올라온 걸 제가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아이고야. 튼실하네요, 아주. 이런 거는 이제 등해품인데, 일반인들은, 저희 개인은 이 정도 되는 게더 좋습니다. 양도 많고요. 이 정도 하나면은, 이런 거한두 개면은 아내하고 둘이 충분히 먹습니다, 이거. 아유, 아주. 이 정도서 개인적으로 키워갖고 좀 먹고 싶은데, 이제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겠죠. 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송이가 어디 보입니까? 송이가 어디 보이나요? 우측에요? 아니면 가운데요? 아니면 좌측에요? 야, 송이가 아주 멋있게 컸습니다. 여기 확인해 볼까요? 자, 송이는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 보십시오. 이야, 송이가 아주, 이야, 아주 대단하네요. 이야, 이거 사이즈는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채취를 해볼까요? 지금 송이가 저희 산에는 7부 능선까지는 내려왔네요. 이야,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약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야, 크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아, 탁합니다. 7부 능선까지는 내려왔는데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양 남부 지역은 지금 7부 능선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태풍 전까지만 해도 한 9부 능선 2부에서만 났었는데, 이제 오늘 내려왔어. 오늘 17호 태풍 지나가고 나서 와서 확인하니까 7부 능선까지 지금 송이가 내려와 있네요. 이게 지금 7부 능선에서 지금 나오는 녀석인데요. 아, 이거 아주 뭐 큽니다. 잘 이렇게 송이가 나왔던 자리는 채취하고 나면 잘 이렇게 다시 땅을 잘 눌러놓고요. 또 다른 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섯 또 저희 산에는 많이 납니다. 이거는 독버섯인지 뭔지는 노루미새도 모르겠네요.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문지방에서 비슷한 게 참나무 같는데요. 참나무 밀동에서 문지버섯 같은데 색깔은 아주 노랗네요. 문지버섯은 하얗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이 와서 움직입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문지버섯 촬영하다가 옆에 땡비가 맹맹거려가지고 잽싸게 도망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 분명히 벌집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는 제 옆에 와서 계속 위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그것도 모르고 하다가 완전히 왕벌한테 쏘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큰일 납니다. 이 산행에는 요즘 벌들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아주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꼭그 점을 유념하시고 벌이 옆에 있다 생각하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 마시고 빨리 그곳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하네요.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 같죠? 또아리를 털고, 이게 민달팽입니다. 민달팽이 아직 교배 중에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표고버섯이나 이런 데는 아주 성가십니다. 근데 이 민달팽이는 좋은 버섯만 먹는 것 같아요. 송이에도 붙고요. 또 포고 말고 또 노르무이신에 모르는 버섯에도 얘들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럼 그 버섯은 식용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민달팽이가 보니까 버섯을 좋은 것만 지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녀석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으면 송이에도 좀 피해를 주고요. 특히 포고목 있는 데는 다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포고가 올라오고 약간 습하게 되면은 붙어가지고 다 그냥 뜯어먹습니다. 포고 같은 경우는 송이도 일부 먹는 걸 봤고요. 이게 민달팽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노르무신이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17호 태풍이 타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송이 산행을 지금 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는 거는 한 열댓 개 봤는데 걔들은 아직까지 채취 시기가 안 됐고요. 다음 송이 산행 때는 조금 양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항시 노르무이센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이 송이라 하는 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채취한 게 얼마 정도 된가 보여줄까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오늘 한좀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이 정도로라도 내준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송이 산행을 한 결과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눌러 주시면은 노르무이센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보다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